할미꽃 뿌리에서 추출해 만든 천연 항암제가 췌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.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이 항암제가 간암과 악성 피부암, 혈관 육종암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최은미 기자가 전합니다. 머리에 부스럼이 생기고 진물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. 혈관 육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은 김용화 할아버지. 수술 대신 할미꽃 추출물로 만든 천연 항암제, SB주사를 선택해 환부에 직접 투여한 결과 70여일 만에 암 울고 새살이 차올랐습니다. 군형도 줄어들고 이런 걸 봤을 적에 확실히 완치는 되는구나. 이렇게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. 피부에 생기는 암인 흑색종 환자도 최근 SB주사를 맞은 뒤 암덩어리가 빠져나왔습니다.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를 지낸 김의신 박사도 할미꽃 항암제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 육종은 현재 의학으로서는 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나쁜 암 중에 하나예요. 굉장히 이것도 기적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. 폐암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현재 지금 치료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한적 시판 허가를 받은 이 항암제는 최근 서울의대와 공동 임상연구에 착수했습니다. 지금까지 지구상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약보다 그 효과가 좋은 약 아닌가. 연간 세계 항암제 시장은 100조 원 규모. 해외 제약업체도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할미꽃 항암제는 이르면 내년 4월 최종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전면 시판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.